짜증나. 왜 전화질이야? RFA랑 시시덕거리고 나니까 내가 그리워졌나? 그쯤 귀찮아서 가만히 둘렀더니 건방에 하늘을 찌르네? 응? 내가 뭐가 현실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군. 너 따위가 왜 이러는 거야? 왜 내가 신경을 써야지? 치, 변명하는 꼴 하고는 진짜 매력 없다. 날 재밌게 한다면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어. 널 상대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좀 아깝거든. 하지만 질질 짜거나 재미가 없으면 지금 당장 갈 거야. 주제에 머리 좀 굴렸네. 건방진 건 여전하지만 학습 능력이라는 게 좀 생겼는지 확인해봐야겠는걸?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뭐든 해서 날 즐겁게 하라고 지금 당장! RFA랑 시시덕 거릴 때보다는 잘해야 할 거야. 그 일을 더럽게 못하니까 날 즐겁게 해서 네 가치를 증명해보란 말이야. 길게 설명하는 거 딱 질색인데 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능이 있나 보다? 진짜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할 재능인 거 알지? 넌 내가 말로만 위협하는 것 같지? 그래서 이따위로 구는 거겠지? 진짜 매력이 하나도 없어서 더 가기 싫으네. 널 만나는 게 얼마나 재미없는 일인 줄 알아? 별볼 일 없는 장난감이 입만 살아서 넌 진짜 제대로 교육 좀 받아야 해. 너 따위를 내가 왜 버려야지? 그런 것도 관심이란 말이야. 넌 관심 받을 가치가 없잖아? 너한테 관심을 주는 건 참 아까운 행동이야. 어? 이해했니? 내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관심을 쓰는 날이 온다면 감사의 인사는 제대로 하도록 교육해야겠지? 아, 너무 어려운 말이라 네 머리로는 못 알아듣겠지? 지금 네 표정 진짜 바보 같네. 아주 조금 호기심이 생겼다. 운이 좋네. 이 호기심이 사라지기 전에 방에서 어떻게 네 가치를 보여줄지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. 아! 방문은 열어두고 열쇠로 문 여는 것도 내 에너지가 들잖아. 알아들었으면 빨리 행동해!